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어렵게 살아왔던 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전 재산을 대학 장학금으로 기부했던 것이 33명에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CBS 방송의 보도입니다. 청바지 두 벌과 녹슨 낡은 트럭을 소유했던 아이오와 출신의 한 목수가 낯선 사람 33명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대신 지불했다고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67년간 같은 일을 하며 가난한 삶을 살아왔던 데일 슈레더 씨는 14년 전 2005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전 재산을 아이오와주 한 작은 마을 아이들이 대학을 갈수 있게 도는데 썼다고 합니다. 평생 검소한 생활을 했던 슈레더 씨는 거의 300만 달러의 돈을 모았고, 그 돈은 33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대학에 갈수 있게 도왔습니다. 자, 슈레더 씨가 사망한 지 14년이 되던 해인 올해 학생들이 모여 그로 인해 달라진 삶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키라 코나드 씨는 슈레더 씨에게 도움을 받았던 학생 중한 명으로, 성적은 좋았지만 돈이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하던 때 슈레더 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치료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또 다른 학생인 닐슨 씨는 그는 세상을 떠나 그에게 돈을 갚을 수는 없지만 그를 본받는 삶을 살며 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